성도원 국제선윤단 야영서에서 학생 선윤들의 겨울철 첫기 야영이 시작됐습니다. 야영 시작 모임 참가자들은 야영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야영소 교직원들과 야영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야영 시작을 알리는 신호 나팔 소리에 이어 선윤단 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야영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선윤단원들이 대바르고 충실하게 자라나도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복받은 우리 학생 선윤들이 즐거운 겨울철 야영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야영생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